박정 장회장님을 한 번 더 모시고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보여드리고 실습도 한 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엄청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잘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전원형 이게 실버타운은 넘버원이잖아요. 맨발의 청춘 로드 그래가지고 맨날 신상일이 나오는 그 영화 있죠.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 아, 다 맨발로 걸어야 다 걸어야지. 드디어 맨발 걷기를 알고 나서 이게 저의 마지막 건강의 최종 정류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저도 필이 꽂혀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비는 오지만 우산이라도 쓰고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걷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건가 실습까지 하면 좋겠죠. 청심 빌리지 건강 교양 강좌 박동찬 회장님은 발로 걷는 건강한 삶 자연이 일체가 되는 그 막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벗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천지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다면은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의 기록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지압이론, 접지이론,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이론 이런 체계가 정리되면서 맨발로 걷는 이론과 실제가 다 정리된 책이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에 지금 뭐 얼마나 여기 주변 환경이 좋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이하 우리 저 회장님 모든 분들이 맨발로 같이 걸으면서 더더욱 여기 건강한 식사까지 제공이 되고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에 최고의 지금 조건에서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흙길에 나가셔가지고 맨발로 걸으시고 또 그냥 힘드시면은 발만 대고 계셔도 돼. 맨발 신발을 벗으시고 땅만 밟고 계셔도 땅속에서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옛날부터 다 우리는 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는 배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계장치, 전기장치는 어스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스돼 있어야 된다. 어스돼야 된다는 것은 땅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전자의 결핍, 일렉트론 디피션시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우리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압사의 지압보다도 수십 배의 지압 효과를 돈 한 푼 안 드리고 받으시는 게 숲길은 바로 천연의 지압사입니다. 천연의 지압사. 맨발로 걷는 일곱 가지 걸음 형태. 완전히 지구와 땅과 어머니 대주와 일체가 되는 그런 걸음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걷는 겁니다. 이 황새처럼 걷기. 두 번째는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둥글게 걷는 거예요. 둥글게 둥글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도 휘휘 젖게 됩니다. 어깨는 쭉 펴시고요.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둥글게 걸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발 뒤축을 돌면 이게 무슨 걸음이에요? 자, 그래서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막 왕성하게 공급이 되면서 내 머리가 머리 쪽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까치발 걸음을 걸었는데 이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요 여성분들은 종아리가 이뻐지시고 남성들은 다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잠을 그냥 기절할 듯이 자게 돼요. 4. 잇몸 우물거리듯 짓이기듯이 걸어보세요. 짓이기듯이 지금 여기는 발가락을 완전히 만세를 들으시고 걸으시면은 마치 발 가운데, 발 허리가 땅을 막 짓이기듯이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의 막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심장이 튼튼해지고, 간이 튼튼해지고, 위장이 튼튼해지고, 모든 장기들이 막 최고로 가는 거예요. 오, 주가 거푼 듯.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마치 주걱을 엎은 듯이 걷는 거예요. 주걱을 엎은 듯이. 그러면 여기에 발가락 끝 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가락 끝이 어디예요? 머리 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걸음을 걸었고요. 6. 스탬프 찍듯. 이 모든 걸음의 종합입니다. 자, 발바닥을 완전히 들고 땅을 완전히 밟아보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쫙 부채살처럼 펴보세요.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동작이 동시에. 자, 발바닥을 완전히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그런 병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발바닥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의도적으로 쫙 벌리세요. 벌리시고 끌어당기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7뒤로 걷기. 이게 뒤로 걷는 걸음이 앞으로 걷는 걸음보다 훨씬 운동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막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공기 좋고 여기 하늘과 땅과 내가 지금 완전히 일체가 된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땅을 밟아야 돼요. 원장님께서 그냥 이걸 맨발 걷기를 아시게 돼가지고 최고의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엄청 좋아요. 이거 그리고 처음에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걸으면 걸을수록 그 아픔이 없고 그리고 잠이 잘 와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마음 좀 통치네요. 맞아. 여기 이 좋은 환경과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데보다. 그러니까 지금 찍어서 미국에 보내려고 그래요. 네, 청심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연 환경에서 맨발 걷기까지 하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청심 파이팅! 맨발 파이팅!